안녕하세요. 오엔드 메이드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를 맞이해서 빼빼로 비누 만들기 해볼 건데요. 영상 업데이트가 조금 늦었어요. 제가 유튜브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일이 벌써 11월 11일 빼빼로데이로 다가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이 빼빼로비누 만들기는 재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실물이 정말 빼빼로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비누 만들기 좋아하시는 이웃님들 요즘 영상 댓글로 비누 만들기 많이 올려달라고 말씀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정말 오늘 빼빼로데이를 맞이해서 오늘 이 빼빼로데이까지 이 영상을 꼭 업데이트 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빼빼로 비누 만들기 재료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우선 화이트 베이스랑 투명 베이스 준비했어요. 투명 베이스는 좀 넓은 용기에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 이따 만들기 할때 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이트 베이스와 투명 베이스 준비했고요. 비누 베이스는 늘 말씀드리지만 트리에탄올 아민이 없는 티프리 제품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피부 타입이 사용하기 좋은 해바라기씨 오일 준비했어요. 그리고 분말로는 진피, 어성초, 그리고 카카오 분말 준비했거든요. 오늘도 색소 하나도 쓰지 않고 천연 분말을 이용해서 빼빼로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에센셜 오일로는 스윗 오렌지 에센셜 오일 준비했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다른 걸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빼빼로비누 만들고 사용할 때이 카카오 향기가 나거든요. 분말이지만. 분말에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카오, 초콜릿 냄새 같은 게 나요. 달지 않은. 그래서 거기랑 이 카카오 냄새랑 조금 더 어울리는 스윗 오렌지 에센셜 오일 저는 선택을 했는데, 없으신 분들은 다른 에센셜 오일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있어야 될 게, 우리가 빼빼로에 있는 나무 막대 만들기 위해서 저는 요 500g 몰드 준비했거든요. 몰드도 이렇게 좀 도톰하게 길게 굳힐 수 있는 몰드면 다른 몰드로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첨가물은 두 가지로 준비해 줄 거예요. 막대기 비누 만드는 첨가물 한쪽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겉에 초콜릿 묻히는 첨가물 한쪽,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용기에 준비할 거예요. 우선은 막대기 먼저 만들 수 있는 첨가물들 넣어볼게요. 첨가물 계량해 줄 건데요. 카카오 분말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 첨가물들을 잘 섞어 놓으시면 돼요. 덩어리 없이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오일에다 잘 풀어 놓으면 비누 만들 때더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덩어리가 덜 지고 분말도 훨씬 잘 풀리기 때문에 만들기가 더 쉬워요. 이렇게 첨가물 준비됐으면 비누 베이스 녹여서 다시 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